씨. 네. 이제 루프 구간이죠? 네. 근데 저기에서 이제 속도를 내줘야 되죠. 네. 네, 루프 구간에서 속도를 빨리 내줘야 될 텐데요. 네. 그래야지 이제 후반부, 경기 후반부에 좀 예, 부담을 좀 덜 수 있죠. 그렇죠. 예,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. 네. 예. 본인이 뭐 원하는 휴식점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라도 저런 루프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루프 구간. 네, 지금 네. 이제 예, 루프 구간 지금 이제 일어서는 모습인데요. 전체 루트에서는 절반 정도 왔는데요. 조금 더 힘을 내서 스피드를 내면 아, 네. 근데 지금 좀 너무 여유 있게 가나요, 송한나래 선수가? 네, 이제 등반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될 텐데 이제 네, 이제 다시 직벽 구간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. 좀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는데요. 네네. 펌핑을 풀어주면서 네, 오른 손으로 홀드로 고정을 하고. 아, 근데 송한나래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, 지금. 네. 지금 저 구간까지 가는데 저기에서 네. 발이 떨어지고 저렇게 힘들어할 정도 같으면은 아, 그러면 좀 휴식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. 휴식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예. 네, 휴식 없이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. 그냥 계속 진행을 네. 하네요, 송한나래 선수는. 송한나래 근데 선수. 지금 오른팔 팔꿈치가 네. 지금 들리는 모습인데 저런 펌핑이 가속이 됐다는 거거든요. 네. 저럴 경우에 좀 풀어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?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밑에 아래 부분에 홀드가 좀 큰 홀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. 한두 차례 정도만 더 손을 털어주고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. 순간 송한나래 선수가 아쉽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아, 네. 송한나래 선수 예, 여의치가 않았네요. 네. 네,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이 볼더링 경기와 난이도 네. 경기를 예, 동시에 같이 치른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. 그렇죠. 네, 이렇게 되면 송한나래 선수의 기록은 4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.